안녕하세요. 2024년도 여기 백스코에 왔습니다. 부산 한동대학교에 왔는데요. 여기 취지가 뭔지, 어떤 취지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경기 포항에 위치한 한동대학교고요. 아, 네. 저희는 글로벌 대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소개를 드리면, 네. 먼저 저희는 기독교 대학이고요. 기독교 대학이군요. 네, 기독교 대학이라서 네. 하나님에 대한 네. 이제 영어로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라고 하기도 하고 한동 가츠 유니버시티라고 하기도 네.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100%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100% 네. 자유전공 요즘 핫한 이슈인데 저희는 30년 전통 맛집으로 네. 개교 초기부터 맛집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는 법학과라고 들었습니다. 자, 법학과 학생이 여기가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타 학교와 차별화된 특화화된 솔루션이나 뭔가 자랑할 거리가 한 가지라도 있다. 그 자랑할 거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특화화된 타 학교와 다른 된 차별화된 뭔가가 한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네. 저희는요, 한국법이랑 국제법이 나눠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힐스라고 한동 인터내셔널 러 네, 스쿨이라고 네. 이제 국제법을 전공할 수 있는 대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바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과도 교류가 엄청나게 많고 또 무콜트라고 네. 나가는데 항상 네. 대회에서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해외에서도 우리 학교하고 협의를 하는 하거나 교류를 하는 학교가 있을까요? 해외에서 유럽이나 어떤 학교가 있나요? 저희는 네. 이제 각 이제 유네스코 유니트윈이라고 해서 네. UN에서 UN 이제 네. 유네스코 유니트윈 주관 대학을 아시아 아프리카 최초로 선정한 오. 학교가 한동대학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아, 멋지십니다. 아까 태국에 네. 있는 네. 학교랑도 그래서. 이제 네. 개발도상국에 있는 학교들이랑도 아 개발도상국 지금 아프리카가 굉장히 뜨고 있어요. 아프리카 네. 여행이든 학교가 굉장히 업그레이드해서 올라오고 차 올라오고 있어요. 나중에 어느 날에는 우리 아시아 한국보다도 더 위상으로 발전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법학 쪽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존경합니다. 독일의 가장 엄격한 법, 독일의 시초가 됐던 엄격한 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엄격한 법. 네, 독일 최초로 생긴 헌법. 바, 바자로 시작합니다. 바이 잠시만요. 독일의 굉장히 엄격한 헌법, 독일의 시초가 됐던 헌법. 네 글자, 바르바흐. 오,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십니다. 네. 제가 정답을 맞추셔서 나중에 소정의 상품권이 갑니다. 정신을 취지가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 앞으로도 학생들이 승승장구 발전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여기 관광 여기 오신 부스에 오신 사람들 반응들이 어떠셨나요? 일단 좀 반반으로 나뉀 것 같아요. 왜요? 네. 일단은 한동대학교가 네? 아무래도 좀 아시는 분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좀 아시는 분들은 와서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디테일하게 해주시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 여기가 어디 있냐부터 시작해서 네, 마음을 많이 도움을 드리고 네, 오늘 인터뷰 정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